안녕하세요. 까말글씨입니다. 오늘은 봄 날씨처럼 포근한 그런 날입니다. 화병에 장미꽃 그리겠습니다. 준비물은요, 플러스펜 세 종류, 세필붓 2호, 물, 수채화 엽서지 준비했습니다. 화병은요, 좌우 대칭이 아닌 투박한 화병이에요. 먼저 녹여주겠습니다. 장미 꽃송인데요. 옆으로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선을 길쭉하게 그려주세요. 톡톡 두들겨서요, 이렇게 녹여주시면 돼요. 순서는 바꾸셔도 돼요. 저는 물기가 말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새송이를 그리셔도 되고 더 그리시고 싶으면 더 그리셔도 돼요. 제가 사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꽃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친구가 제게 전화를 해서 자기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친구의 얘기를 듣다가 끼어들었어요. 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해결책을 달라고 한게 아닌데 그냥 자기 마음을 하소연한 건데 제가 잘못한 거죠. 그때 제 느낌을 적어보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